6월 29일 목요일 초육 시험 공지할게요. 10페이지에 붙어있는 핸드아웃 부정문 의문문 통째로 시험 볼 건데 평서문만 불러줄 거예요. 그리고 비동, 일동, 조동은 앞글자 한 글자씩 불러줄 거고 그 위에 조동사 필기 적혀있는 거 있죠? 조원, 조투, 조쓰리, 조물음표랑 옆에 히, 해즈 문장 3개 이것까지 다 볼 거고 그 아래에 다른 필기들 의문문 도치 순서가 바뀌어 이런 것도 다 볼 거예요. 그리고 그 뒷장은 맨 위에도 적혀있는 I don't do it, do you do it? 이거 두 문장만 볼 거예요. 밑에 안 봐요. 밑에 안 봐요? 네, 밑에 안 봐요. 밑에 네모 박스 아예 안 보고 위에 I don't do it, do you do it? 문장 이거 두 개만 볼 거예요. 우와, 맞다. 그리고 칸 안 나눠도 돼요. 날짜 6월 29일 목요일 옆에 이름 써주시고 시험 시작할게요. 일단 위에 필기 다 써주시고 평서문 불러줄게요. 먼저 He is tall. He is tall. 위에 어떤 거요? 네, 그거 밑에 단어 다섯 개 적어야 되죠? 앞글자 아까 불러달라는 거 B 밑에 단어 다섯 개 평서가 뭔지 한글로 써주시고 밑에 부정문에서 부정이 뭔지 한글로 써주시고 부정문 써주세요. 필기랑 He is tall. 부정문에 세모 두 개, 연결선 하나 있죠. 평서문 He is tall. 이 문문 그 밑에 다음에 불러주긴 할 건데 적어도 돼요? 그 밑에 바로 적어요? 네, 밑에 바로 적어요. 이번 단어를 먼저 써서는 안 보여요. 어떤 거요? 이번 단어. 단어들이요? 이번 단어. 앞글자 하나씩 불러달라고요? A W A, W, I 평서문 밑에 부정문 적어주시고 그 밑에 의문문 적어주시면 돼요. 의문문은 세모 세 개, 연결선 하나 있죠. 아, 네. 화살표예요. 연결선 말고. 연결선 하나, 화살표 하나. 다음 두 번째 넘어갈게요. 평서문 He has it. He has it. 네. 단어 앞글자 H, D 이것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 알려줄게요. G, S H, D, G, S H로 시작하는 건 뜻 두 개 써요.
형사문의 필기는 세모 하나, 연결선 총 3개인데 화살표 2개가 아래로 가야 되죠, 부정문으로. 몇... He has it. 세모 하나, 괄호 하나, 몇 형식인지 목적어 표시. 밑에 부정문에는 세모 3개, 괄호 1개, 연결선 2개. 몇 형식인지, 조동 몇인지, 목적어 표시. 그 밑에 필기 하나 더 있죠. 일동의 무슨 문, 무슨 문은 조동 몇에 뭐를 쓴다. 필기해 주세요. 네. 다섯 단어 맞죠? 그 밑에 의문문도 써주시면 돼요. 두 번째 단어가 네 글자일까요? 맞습니다. 의문문에는 세모 표시 4개, 괄호 1개, 연결선 3개, 화살표 1개. 다음 세 번째 가도 될까요? 네, 잠깐만요. 네. 1동 의문에 네. 아래로 연결하는 게 있어요? 네, 두 개 있어요. 아래로 연결 두 개. 위로 연결 한 개, 화살표 한 개. 맨 아래에요? 의문문 필기요? 아, 일동의 무슨 문, 무슨 문은 조동 몇에 뭐를 쓴다? 위에 어떤 거요? 네. 지금 시간 날 때 틈틈이 써도 되고, 이따 쓸 시간 줄게요. 아, 얘도 뜻 불러줘야 돼요? 문장이요? 조동사 네 가지 쓰는 거요? 조동사 네 가지랑 조동사 네 가지 빼고 그 오른쪽 문장 세 개? 얘도 그럼 뜻 불러줄게요, 이따. 다음 세 번째 앞 글자 C C W W S S,
총 9단어죠. CCWWSSMMM 형성은 불러줄게요. He can do it. He can do it. 밑에 부정문, 의문문 각각 써주세요. 부정문 세모 표시 3개, 괄호 1개, 위로 연결 하나, 아래로 연결 하나. 없어요. 세모 3개, 괄호 1개, 위로 연결 하나, 아래로 연결 하나. 형식, 조동 몇인지 목적어 표시해주세요. 의문문 필기는 세모 3개, 세모 4개, 괄호 하나, 위로 연결 하나, 아래로 연결 2개, 화살표 하나. 세모 4개, 괄호 하나, 위로 연결 하나, 아래로 연결 2개, 화살표 하나. 네, 있어요. 네. 다섯 글자요? 세 글자요? 다음 네 번째 가도 될까요? 네. 네 번째 갈게요. 앞 글자 세 개 다 HHH. 형성은 불러줄게요. He has been there. He has been there. 얘는 형성은 필기 세모 표시 두 개. 조 몇인지 표시, PP 표시 있어요. 아래에 안 되는 문장 써주세요. He has been there. 부정문 필기는 세모 3개, 괄호 1개, 위로 연결 하나. 다섯 단어요. 한 단어는 축약형이죠. 축약형 그 한 단어는 네. 혹시 형성은 필기 있나요? 형성은 필기 세모 표시 2개, 조동사 몇인지 PP 표시 있어요.
네. 아래 의문문도 안 되는 문장 써주세요. 부정문 다섯 단어요. 의문문 필기는 세모 네 개, 위로 연결 하나, 화살표 하나, 아래로 연결 하나. 의문문 틀린 문장이요? 부정문. 맞아요. 생각들이 있을 때. 네, 의문문도 틀린 문장 써주세요. 다음 아래 의문문 땡땡 순서가 바뀌어 이것도 써주시고 네 네 네 글자요 네 다 쓰신 분들은 위에 조동사 네 가지 필기 적어주세요. 필기 오른쪽에 문장 세 개 한 글자 지금 불러줄게요. 첫 번째, 그는 점심을 먹는다 네 글자예요. 그는 점심을 먹는다 네 단어예요, 네 단어. 네. 네. 마지막 의문문이요? 네 단어예요. 그는 점심을 먹는다. 다음 두 번째 문장. 그는 거기에 간다. 그는 거기에 간다. 네, 맞아요. 얘도 네 단어죠. 갔다가 돌아온 게 아니고 가서 안 온 거예요. 저번에 이거 많이 틀렸던데 단어. 쥐로 시작하는 단어죠. 다음 세 번째 문장. 그는 그 책을 가진다. 그는 그 책을 가진다. 네, 마지막 거예요. 얘도 네 단어죠. 첫 번째 문장 뜻이 그는 점심을 먹는다. 두 번째가 그는 그곳에 갔다. 세 번째가 그는 그 책을 가진다. 다음 뒷장 넘어가도 돼요? 네. 뒷장에 문장 두 개 더 있죠, 아직? 다음 뒷장 문장 갈게요.
나는 그것을 하지 않는다. 내 단어예요. 나는 그것을 하지 않는다. 축약형 하나 있죠. 두 글자요. 그것. 세모 표시 세 개, 괄호 한 개, 위로 연결 하나, 아래로 연결 하나. 세모 세 개, 괄호 한 개, 위로 연결 하나, 아래로 연결 하나. 조동사 몇인지, 몇 형식인지 목적어 표시해주세요. 마지막 문장. 그는 그 책을 가진다. 네 단어예요. 그는 두 번째 글 단어요? 세 글자예요. 많이 급해요? 괜찮아요? 빨리 보고 끝낼게요. 다음 그 뒷장 두 번째 문장 불러줄게요. 너 그것을 하니? 네 단어예요. 너 그것을 하니? 아니요, 두 글자예요. 주어가 너죠? 너 그것을 하니? 네 단어예요. 그리고 단어 다섯 개만 보면 끝? 네. 안 돼요, 봐야 돼요. 네 단어잖아요. 네. 두 번째 단어 뭘로 시작하죠? Y로 시작해요. 위로 연결 하나, 아래로 연결 하나. 세모 표시 네 개, 괄호 한 개. 첫 번째 단어가 글자. 맞아요. 점이 있나요? 점이요? 없죠. 없어요. 필기가 없어요. 필기는 아까 거랑 똑같이 조동사 몇인지, 주어, 몇 형식인지, 목적어. 자, 다음 단어로 갈게요. 단어 1번 빠르면 말해줘요. 1번 무엇을 잘하다. 세 단어예요. B, G, A로 시작하죠. 무엇을 잘하다. B, G, A. 네. 무엇을 잘하다. 2번 무엇 무엇 없이. 무엇 무엇 없이 일곱 글자죠. W로 시작하죠. 3번 습기 있는. 습기 있는 다섯 글자고 H로 시작해요. 습기 있는. 4번 4번 고려하다. 고려하다 여덟 글자죠. C5로 시작해요. 고려하다 여덟 글자. C5로 시작하고 ER로 끝나요. 여덟 단어인데 C5로 시작하고 여덟 글자인데 C5로 시작하고 ER로 끝나면은 가운데 네 글자만 채우면 되죠? 이해 다 알았어요. 선생님 너무 예뻐요. 선생님 C-O-N까지 알려줄게요. 컨 고려하다 컨 컨테이너 고려하다. 네, 고려하다요. 이거 지금 네 번째죠? 단어. 맞아요? 세 번째 아니죠? 아, 너무 좋아. 아, 뭔지 알 것 같은데 보면.
컨으로 시작해요. 컨, C-O-N 하고 이 R로 끝나면은 사이에 세 글자만. 너무 많이 줬다. 너무 많이 줬다 솔직히. 그리고 마지막은 수고했으니까 쉬운 걸 낼게요. 철, 쇠, 다리미. 철, 쇠, 다리미. 네 글자. 네, 우리 마블에 있잖아요. 마블에 무슨 매니아 무슨 매. 철 혹은 쇠 혹은 다리미. 혹시 아이로 시작하나요? 맞아요. 네 글자. 네, 네 글자. 시험 끝.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부정으로 시작하는 의문에 대한 대답은 질문과 상관없이 대답의 내용이 긍정이면 yes, 부정이면 no로 얘기한다 라고 하는 말 자체를 부정으로 시작하는 의문문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야? 부정문. 예, 맞아요. 부정. 조금 아껴서 따라와. 부정 의문문은 우리나라 말하고 표현이 반대다 라고 하는 거. 그 예가, 자 보세요. 내가 MK 선생님이 미국에 있을 때, 그 앞에 있는 써닉이라고 하는 햄버거 가게에 있는데, 집사람이 일요일 아침이었나? 써닉 먹고 싶은데, 지금 그 즈음에 토네이도가 지나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문 열었는지 안 열었는지 궁금하다는 거야. 우리 집에 문 열고 나와서 그 써닉까지 3분이 안 걸려요. 바로 앞이야. 아파트에서 보여요. 그리고 근데 어디서는 거기 가가지고 가려고 이제 약간 추적적 비 오는 그런 비슷한 날씨였는데 앞에 안 봐? 말을 못하게 하네. 그런 날씨였는데 이 멕시칸 쪽인 것 같아요. 기억에 백인은 아니고 멕시칸 쪽 같은데 가면서 내가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Isn't it open? 안 열었지. 써니가 안 열었지 문. 안 연 것 같아 보니까 걸어가는 데서 그 뭐 차도 안 보이고 막 그래요. 아까 얘기했지만 특수사항이에요. 토네이도 같은 게 지나간 지 얼마 안 돼서 손님이 없었는 건지 아니면 문을 닫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isn't it open? 안 열었지 라고 했더니만 지나가는 히스패닉이 그 뭐 이러고 할까 뭐라 할까요? 매니 뭐라고 대답하는 거야? yes it is 이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다가 어서 yes it is 열었다는 거야 안 열었다는 거야. 순간적으로 헷갈린. 지금도 그게 기억이 나요. 열었어 안 열었어 이거? 열었어요. 열었어요 이거. 이거 열었다는 얘기예요. yes it is 그래 웃으면서 지나가길래 손에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뭐 사갖고 가는 사람도 아니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길래 주머니 이렇게 끼고 약간 날씨 그러니까 운전하니까 모자 같은 거 이게 뭐 후드티 같은 거 이렇게 입고서 가면서 yes it is 이러고 지나가요. 열었다요 안 열었다요 때만 잠깐 멈칫하니까 보니까 뭐야 yes it is 뭐야 오픈이라고 우리나라 말하고 다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나도 헷갈려요 필기에. 그거 안 열었지? 예. 우리나라 말은 뭐야? 네 안 열었어요. 예 열었어요. 이거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뭐라고 해서 해야 돼 이거? 아니요. 아니요, 안 열었어요. 열었어요. 이렇게 대답한단 말이야. 안 열었죠. 문 안 열었죠. 이랬더만, 아니요, 열었어. 이런단 말이야. 우리나라 말하고 달라요. 반대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영어가 더 논리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었으면, not이 안 들어가면 yes고, not이 들어가면 no예요. 반드시. 어떻게 보면 쉬운 거고, 우리는, 우리나라 언어하고 영어하고 차이가 나는 가장 큰 게 이거인 것 같아요. 갔더니만 열었더라고요. 그래서 햄버거 세트, 무슨 아침부터 햄버거 세트를 먹는지 나도 그 햄버거 세트하고 커피하고 따뜻한 커피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거 사갖고 집에 와가지고 내가 방금 겪었던 이 얘기를 막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랬더니 뭐 영어 선생이나 선생님 왜 그러냐고. 그래서 아니 갑자기 그렇게 하니까 순간적으로 헷갈리지. 예, 그랬던 기억이 지금도 나요. 오클라호마 시티에서 있었던 일이. 근데 이거 한국어로 헷갈리는데요. 아니요, 열었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에 저렇게 얘기할 거지. 너네 엄마가 물어봐요. 너밥안 먹, 밥안 먹었어? 네, 예. 엄마 봐라. 밥안 먹었어? 네. 그럼 무슨 말이야? 안 먹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헷갈리니까. 그러면 안 먹었다는 얘기야, 먹었다는 얘기야, 다시 물어본단 말이에요. 네, 안 먹었어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네, 아니에요가 된다고요. 말이 좀 우리나라 말이 약간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서만큼은 조금 논리가 안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니요, 그랬어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말이 안 맞잖아요, 우리나라 말은. 이게 그래서 나오면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해석 써놓고 수업을 하는데, 우리 뭐라고 써? Yes, it is not open. 말이 안 돼요. 영어에는 yes 다음엔 not이 못 와요. 그걸 하겠다는 겁니다. 얘들아, 이런 얘기를 꾸역꾸역 계속 반복해서 듣는 게 되게 중요해. 나중에 저런 걸 중학교 2학년, 3학년 돼가지고 처음 듣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 isn't she kind? 그 여자 친절하지 않니? 친절하면, 이렇게 하기나? 친절하면, yes고 그 옆에 뭐가 안 와? no가 안 와요. not이 안 와요. 친절하지 않으면 no. 나 반드시 뭐 나와야 돼, 뒤에? not이 나온다고요. 그 여자 친절하지 않지? 예, 그 여자 친절해요. 우리나라만 그래요. 근데 여기는 아니요, 친절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집중해라, TV. 그 여자 친절하지 않지? 아니요, 그 여자 친절하지 않아요. 아니요, 그 여자 친절하지 않아요. 반대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헷갈려서 어떻게 해요? 꼭 기억하라고. 뭐? yes가 나오면 뒤에 not 나올 수 없어요. no가 나오면 반드시 not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 앞에 뭐 쓰는 거야? yes 플러스 not 불가. 여기는 no 플러스 not 필수. 그렇지. 어떻게 나하고 비슷한 레벨이 돼 있지, 쟤는? 야, 노라고 쓴 거다. 왜, 아, 꽤저도 어렵다. 위요. 아. 어? 뭐라고? 안 들려. 안 열어 줘가 저렇게 쓰는 거 아니니? 아, 그런가? 예, 헷갈렸어요. 안 열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고마워요. 아니, 가끔 헷갈려, 나도. 쓰세요. 그렇게 쓰세요. 미안해, 바꿔줘. 그리고 요거 쓰세요. 요거 노야. 노 플러스 낫은 필수다. 얘는 낫이 불가다. 쓰세요. 이게 네 머릿속에 남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세 문장은, 내 대사를 꿰고 있네. 이렇게 T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만 먼저 할게요. 예. 이거 NO라고 쓴 거다, 얘들아. 이게 지금 스카이 테이프 붙어 있어가지고, 좀 NO 플러스 NOT이라고 쓴 거다. 필수. 뭐라는 거야? 뭐래? 다 T인 줄 알았는데, 다 T가 아니라서. 아, 기대를 갖고 있어. 밑에도 다 따로따로 티하면 되잖아. 너 그러다가 애들이 더 미워하면 어떡하려고 어쩔 수 없죠. 그래. 어쩔 수 없죠. 공부에는 어쩔 수 없는 거야. 진리는 하나야. 진리는 하나야. 공부해야 됩니다. 자, 갑시다. 예. 저렇게 하는 애들이 결국은 나중에 덜 힘들게 사는 건 너무 확실해요. 아, 그렇죠. 저것도 맞는 말입니다. 지금 가만히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또 사회생활을 더 잘하는 사람도 나올 수 있고요. 예, 집중하자. 갑시다. Didn't you meet Mr. Jones? Mr. Jones는 파파 존스하고 다른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네요. 예. 너 Mr. Jones 만났었냐? 라고 물어보면 부정의문이라고 얘가. 왜? 의문문에 뭐가 있어? 낫이 있다고요. 의문문에 뭐가 있어? 따라와. 낫이 있다고요. 그럼 얘가 뭐야? 이렇게 해가지고 부정의문문. 아니, 지금 다 몰라도 돼요. 막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알아놓으면 돼요. 저런 걸 처음 보지 말라고, 제발 나중에. 그게 제일 안타까운 일. 다른 나온 건데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는 그런 상태가 되지 말라고요. 다른 학교에서 수업 받는데
다른 애들은 다 대답하는데 쟤들은 뭐야? 나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다 처음 듣는 말인데. 예, 그런 상황이 되면 안 되겠죠. Yes, I did. No, I didn't. 이렇게 되네요. 만났었냐? Yes, I did. 예, 만났어요. No, I didn't. 만나지 않았어요. 이렇게 되네요. 또 써? 야, 가서 봐. 요거 하자, 얘는. did는, 본문에서, 뭐야, did는? did 본문에 찾았을 때 어떻게 했어? Mr. Johnson가 틀렸다니까? 뭐라고 써야 돼? did를? met him이라고 연결해야 돼요. didn't는, 얘는 meet him이 여기에 생략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학교 시험에 방금 불당 중 2학년 애들 시험 대비 수업하면서 이것도 했는데 거기에 학교 자료 얘기 있더라고. 그래서 야 이거 되게 중요해 별표해 막 이렇게 했었어요 아까. 얘를 yes 플러스 not 불가, 얘는 no 플러스 not 필수. 그래서 소원이 이루어져 가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는 사진 정리해야 됩니다. 다음 기회에 들어가서. 그렇죠. 다시 예 그랬어요. 즉 만났어요. 그때는 미스 쓰면 안 되고 매스 써야 돼. 얘가 과거형이라서 이거 쓰자요. 과거 시 제니까 답은 과거 시제가 나와야 된다. 이게 중학교 2학년들 아까 한 두세 시간 전에 내가 이거 동영상 녹화했는데 거기에 나오는 거라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자꾸 문장 쓰는 거 연습하세요. 고등학교 불당고 1학년 학생이 그 학생은 되게 열심히 하는데 이번에도 성적이 썩 좋지 않아요. 80몇 점인가 나왔는데 되게 어려웠대요. 잘 본 걸 텐데 자기 따위는 양이 안 차는 거야. 수학 되게 잘해요. 근데 하려는 말은 금방은 안 돼. 네가 나하고 문법은 어떻게든 걔는 되게 짧은 기간 동안 문법을 다 봐서 정말 대단하다라 했는데 영작을 나랑 한 시간이 얼마 안 돼요. 영작 책이 되게 중요하구나. 근데 그 영작 때문에 그렇다니까 얘 그러면 77이라는 고등 영작책이 있어요. 영작문 다루는 책. 그 77 앞으로 되게 열심히 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보내더라고요. 애가 되게 예뻐요. 여자애가 말도 참 예쁘게 하고 인사도 되게 잘하고. 근데 조금 내가 걔 처음에 시작하고 나서 한 달인가 두 달 뒤에 걔한테 내가 얘기한 게 아 네가 작년이나 재작년에 왔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지금 네 하는 거 보니까 정말로 이 학원이 너하고 딱 맞는 것 같은데 고등학교 갔을 때 성적이 금방 쉽게 나올 것 같진 않고 되게 안타깝다. 영작을 좀 많이 했었는데 그때 문법이 그 뭐라고 하는지 아냐 걔가 나한테? 그 말도 되게 어른스럽게 중3 겨울에 그러니까 작년 겨울에 뭐라고 하는지 알아? 그래도 지금이라도 와서 다행 아닐까요? 이러는 거죠. 어 그래 네가 더 낫다. 나보다 네가 어른이다. 아 나 걔 보고 있으면 되게 안타까워요. 걔가 중2 겨울에 와서도 그렇게 안 될 거예요. 에이, 그 말을 니네가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근데 되게 그러니까 운이에요 운. 걔가 중1 때 중2 때 왔었으면 아마 지금 고등학교 지금 엊그저께 바꾸는 불당고 1학년은 80몇 점인가 그러는데 그렇게 안 나왔을 거라고요. 많이 안타깝습니다. 근데 뭐 정규 1등이 몇 점인지 아니면은 평균이 몇 점인지 아직 모르는 상황이니까 되게 슬퍼할 상황은 아니겠지만 많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너네가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짓이 걔가 그토록 바라던 그 짓이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아, 지금 모르지, 니네가 그걸 어떻게 알겠니? 가자! 13페이지에다가 붙이면 될 것 같아요. P13. 자, 사진 정리할 거예요. 집중해서 봐. 다 아는 건데요. 그러니까 네가 그동안 고생한 게 있으니까 다 아는 건데요. 라는 말이 나오는 거고요. 이걸 고등학교에도 얘기 못한 애들이 있어. 뭐? 의문사가 영어에 총 몇 개 있다는 거야? 아홉 개 있는 거야. 1H, 8WH. 문법책이 안 나와. 이 책에도 안 나와. 이 표를 외우는 게 더 유리해. 네가 어떤 학원 다니는지 아직 몰라. 고등학교 가야 알아. 네 옆에 있는 애들이 어떻게 될 거 같니?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성적이
한번 보면 알 거야. 가자. 대명사는 잠깐만. 천천히 합시다 같이. 아, 이게 급하죠. 후. 훔. 휘치. 순서가 정해져 있죠. 와. 이렇게 있고요. 후, 훔, 휘치. 옆에는 why, when, where, how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제 바깥쪽에 뭐가 있었다는 거야? whose 같은 게 있는 거구나. 얘가 WH로 시작하는 게 8개고 H로 시작하는 게 하나라 그래서 1H, 8WH 하나 격가지로 얘기하면 얘는 H가 발음이 돼요. 후예요. 예, 얘도 후, H가 발음돼요. 훔이에요. 얘는 H가 발음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which라고 해도 되고 휘치라고도 합니다. 얘도 what이라고 하는 경우는 영국식이고요. what 이렇게 해서 H가 발음이 안 나요. 얘를 why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H 발음 안 나요. 이걸 when이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H 발음 안 나요. 이걸 where이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H 발음 안 나요. 당연한 거 아닌 거 하지만 H는 어떤 속성이 있다고 그랬어? 어느 언어에서나 굉장히 무시당해요. 히읗 발음 해석적으로 해서 내가 해와도 뭐 박근혜 대통령 이런 것들 다 얘기했었죠. 예, 그 부분이 센스의 그 언어에 대한 나중에 알게 됩니다. 네가 그런 얘기를 어디서 하면은 얘는 영어 쪽으로 되게 많이 돼 있네 이런 얘기 생각을 하게 만들 겁니다. 네가 그렇게 됩니다. 여기서 수업하다가 한 1년 정도 수업하다가 성남으로 이사간 애가 있는데 카톡이 오고 막 이러면서 막 한동안 왔었는데 거기 제일 높은 반 들어갔다 그러면서 되게 고맙다. 어머니도 그렇게 카톡이 오시고 딸 여자애도 그렇게 카톡을 하던데 네가 어느 야 경기도에 성남 쪽이면 좀 그래도 공부 잘하는 애들 많은데 아니니? 거기 가서 제일 높은 반 들어갔대요. 고맙습니다 뭐 이러는데 아, 자기가 열심히 해놓고 나한테 고맙다 그런지 몰라. 훌륭한 애들은 달라요. 너는 어떤 애가 될 거니? 네가 결정하는 거 지금. 자 얘들하고 얘들은 좀 다르다 이거예요. 이렇게 돼서 여기 있는 애들하고 여기 있는 애들이 품사가 달라요. 얘는 심지어 밖에 나가 있는 얘는 이렇게 표시할 거예요. 예, 칸 될 때는 이렇게 표시할 거예요. 얘들은 품사가 뭐야? 대명사. 얘는 대명사 즉 명사예요. 명사니까 얘가 플러스 불이 나옵니다. 플러스 불이라는 게 뭐냐? 불안전문. 네, 불안전문이라는 얘기인데 불안전문은 뭐가 하나 없는 문장? 명사가 없는 문장. 그러니까 플러스 불이라는 말은 명사 하나 부족이 하나라는 말도 필요해요.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2학년까지 나오는데 뒤에 관계대명사 뒤에 명사가 부족한 데가 두 개가 있어요. 그건 틀려요. 하나가 있어야지. 그래갖고 관계대명사 들어가거든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데 지금 이거 천천히 하세요. 14과에서 얘기를 할 거야. 14과야 이거. 너 1과 안에 있으면 14과가 망합니다. 이 책은 14 관계사 15 접속사를 공부하기 위해서 시작했는지도 몰라란 말을 그 14과 할 때 얘기할 거야. 그때 내가 뭐라고 하냐. 너 1과 안에 있으면 이거 어려울 거다. 지금 우리는 그 1과를 하고 있습니다. 명심해. 그날이 와요. 14과 공부하는 날이 와요. 갑니다. 플러스 불은 명사가 하나 부족한 문장이고요. 플러스 와는 명사 모두 존재 뭐 이런 거죠. 명사가 다 있어서 뭐가 하나 부족하지 않은 완전한 문장이라고요. 플러스 완이란 말이 완은 완전한 문장, 불은 불완전한 문장. 뭐가 없는데요? 불완전하다는 게 명사가 하나 부족해요. 그러니까 뒤에 뭐가 없겠어? 명사가 문장에서 뭐하니? 뒤에 뭐가 없냐고. 뒤에 주어가 없거나 목적어가 없거나 보호가 없는 문장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관계대명사가 주격관계대명사, 목적격관계대명사, 보호격관계대명사 세 개가 나오는 이유 아니야? 명사가 문장에서 뭐하니? 주목보. 이렇게 외우게 하는 학원도 별로 없어. 네 중3 말 돼야 압니다. 왜 수업을. 나하고 수업 들어서 되게 잘하는 애가 있는데 고등학교 갔는데 걔가 중학교 1학년 때 왔을 때 몇 달 다니더니만 동생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그 동생은 2학년에 있고요. 하나는 1학년에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인데 둘 다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잘합니다. 여기도 그런 애들 있죠. 갑니다. 이때 why나 when이나 where, how는 품사가 뭐야? 부사. 부사예요. 그 플러스 완전문 나오는 거예요. 얘들이
좀 이따 보여줄게 잠깐 간단하게. 후수는 품사가 뭐냐? 소유격. 한정사라고 하는 말을 쓸 겁니다. 한정사인데 한정사 즉 예 소유격입니다. 예 미안. 한정사 즉 소유격입니다. 이거 이퀄은 아니에요. 소유격이 한정사 안에 들어가요. 소유격이랑 한정사에 들어가는데 이 소유격 즉 영어의 소유격이나 관사 뒤에 뭐 오니? 관비. 반드시 뭐 해야 돼? 명사 나와야 돼. 명사. 야 관사하고 소유격 뒤에 명사 나온 거. My bag 그럼 뭐야? 나의 뒤에요? My bag이 뜻이 뭐야? 그러니까 이게 go back 그럼 뭐야? 뒤로가 몇 형식이야? 일형식이고 back은 품사가 부사겠죠. 왜? 일반 동사 옆에 있으니까 부사겠죠. 이건 뒤로예요. My bag이나 the bag 하면 이때 bag은 품사가 뭐냐고요? 명사. 명사들이에요. 왜? 앞에 한정사가 있다고요. 한정사가 뭐예요? 소유격이나 관사 which, what, whose가 한정사에 들어가요. 그건 너무 어려운 말이야. 지금 안 합니다. 어쨌든 얘들은 관사 뒤에는 명사 오는 거예요. 즉 얘 뒤에 명사가 오는데 소유격 다음에 명사 오는 건데 얘는 플러스 뭐냐? 예, 완비라는 교우입니다. 다 처음 들어봐요. 이 학원에서만 쓰는 말인가 봐요. 예, 맞아요. 이 학원에서만 씁니다. 특히 완비는 내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완비는 무슨 말입니까? 라고 하는데, 예, 플러스 완비는 명사, 아, 뭐야? 완전문 비슷한 점점점 완전문 비슷한 문장이 온단 말이에요. 완비라고 합니다. 자연스러워서 완 그래 지현아 네. 다행이다. 아 큰일 날 뻔했네. 자 여기서 이제 잘 알지만 또 처음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후나 훔은 사람에 관련된 얘기예요. 휘치나 왓은 사물에 관련된 거예요. 뭐뭐인 것. 후는 주격이에요. 뜻이 뭐야? 누가? 관계대명사를 쓰면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는 거예요. 관계는 뭐야? 절과절 연결하는 거예요. 나중에 할 거예요. 주격이에요. 후에. 훔은 목적격이에요. 누구를 이렇게 돼요. 이거 해야 돼요. 이거 다음에 나오는 핸드아웃이 센 게 있어요. 휘치는 무엇? 아, 얘는 주격 목적격 다 써요. 얘는 둘 다 주격 목적격 다 쓰여요. 뜻도 같네요. 뜻이 뭐야? 무엇. 이런 뜻이에요. 무엇이 그럼 주격. 무엇을 그럼 목적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휘치나 왓인데 이건 뜻 차이가 있어요. 얘는 휘치는 아, 지금 하면 지금 너무 복잡해요. 딴 데 써줄게요. 여기 너무 복잡하면 안 돼. 여기는 이 정도가 꽉 머릿속에 차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그냥 뜻만 써줄게요. 그냥 왜 요런 애들인 거 다 알 테고요. 자, 가봅시다. 자, 보면요. Who is she? 이렇게 돼요. 그러면 뜻이 그 여자는 누구냐? 이거 아니야. 이때 후가 품사가 뭐라는 거야? 아니, 후가 품사가 뭐냐고. 명사라고요. 얘가 품사가 명사라고요. 예, 이거 명사예요. 그러면은 Who is she는 몇 형식이야? 예, 손가락. 예, 그렇죠. 이 형식이죠. 집중해라. 인생이 달려있다. 쉬는 대명사니까. 얘는, 얘도 대명사인데, 의문 대명사예요. 지금 의문문이니까. 평서문으로 바꿔라. 평서문 뭐야? 두 가지가 나요, 평서문이. She is who도 되고, 또, who is she도 돼요. 책이 안 나와. 네가 어떤 학원 다니는지 지금은 모르지. 책이 안 나와. She is who 이거 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애하고 수업하잖아. 이 형식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얘 아니야 이런 얘기하잖아. 중학교 애들이나 초등학교 애들 제발 이 상황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고3 애하고 1, 2, 3, 4, 5, 6 가지고 지금 이 명제가 나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네.
다 울입니다, 니. 갑니다. 얘는 왜 이런 일이 가능한 거야? 얘가 EV잖아요? 네. 얘가 명사예요? 그럼 주어와 주격보는 이퀄이 돼야 돼요. 얘하고 얘가 이퀄이니까 순서가 바뀌어도 되는 이유가 뭐냐? 얘는 주격이기 때문에 주어로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 봐봐. 얘가 명사니까 빨간색 하지 말고. 얘가 명사니까, 아, 이걸 빨간색 해야 돼. 얘가 명사니까 플러스 뭐라는 거야? 불이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야? 플러스 불이. 봐봐. 여기에 이후가 없거나 플러스 불. 집중해. 별거 다 아닌 거 가지고 참 열심히 설명하시네. 집중해. 여기에 이게, 야, 얘들아. 고등학교 영어 문법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세 개 중에 하나 하는 거야, 지금. 정말 중요하고 어려운 거. 아니, 가장 많이 나온다고. 쉬워. 어떻게 보면 쉬워. 근데 그걸 꼭 다 틀린 다음에 깨달아서 그때부터 공부 시작하잖아요. 플러스 불이라는 말은 후를 뺀 나머지 문장이 플러스 불완전문이 나온다고. 얘가 없으면 요 후를 뺀 나머지 문장이 뭐야? 불완전하다고요. 뭐가 없다는 거야 지금? 그냥. 뭐가 없다는 거야 지금? 이 형식이 써놨잖아. 뭐가 없다는 거야? 주격보호가 없어요. 형용사가 오거나 명사가 와야 된다고요. 명사가 오는 상황에서 불완전하다고요. 얘가 명사가 와줘야 된다고요. 아, 플러스 불이 얘 다음에 오는 거. 플러스 불이란 얘기구나. 그 얘기잖아요. 밑에 가봅시다. Who is she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구라는 사람이 그 여자다 이건데 누군지 모르니까 후예요. 예를 들어서 후를 얘는 대명사예요. 그래서요. 대명사니까 명사로 후가 누군데? 존이야. 제니야. 그러면은 제니 is she 아니야. 그러면 되잖아요. She is Jenny고 제니도 명사고 얘는 대명사냐. 대명사냐 대신 받은 거 아니야. 누군지 모르니까 she라고 하지 못하고 후라고 한 거 아니야. 얘가 의문사로 쓰면 의문 대명사잖아요. 얘 명사야 품사가. 누구라고? 그래서 후가 나왔는데 이렇게 돼요. 그럼 얘 나머지 문장이 is she에 뭐가 없냔 말이야. 뭐가 없어? 주어가 없잖아. 주어가 지금. 근데 얘가 품사가 뭔데 주어가. 얘 명사잖아요. 명사니까 주목부 할 텐데 얘는 주어 역할하는 거예요. 얘가 없으면 플러스 불. 즉 얘가 없으면 플러스 나머지 이주시가 뭐가 없어? 주어가 없는 명사가 하나 없는 문장이 나온다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다 알아요? 오, 다행이다. 야.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 더 갑니다. 뭐? 예, 해석이 완전히 달라질 거 아니에요, 대신에. 그 여자는 뭐뭐 이다. 라고 돼 있는 거 아니야, 이거는? 이건 이다잖아요. 이런 식이면 있다겠죠. 그걸로 해줄까요, 그러면은? 네. 그렇게 만들면 되지. Why are you here? 이 문장은 해석이 뭐가 되는 거야, 지아나? 너 왜 여기 있니? 이렇게 되죠. 원래 문장은 선생님 뭐라는 거야, 지아나? 이렇게 되는데요. Y는 품사가 뭐야? 부사예요. 부사예요, 부사. Y는 품사가 부사예요. 얘는 없는 거예요. Here는 품사 뭐야? 부사. 부사예요. 얘는 없는 거예요. 얘 몇 형식이야? 일형식. 일형식이에요. 일형식이란 뜻이 뭐야? 있다. 있다예요. 이형식의 뜻은 뭐야? 이다. 이다예요. 어우, 잘 안 보이겠다, 야. 이형식의 뜻은 이다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게 없어서 해석이 이렇게 나온 거야. 그 여자는 그녀는 이다. 몇 형식이라는 거야? 이형식이라는 거 아니야? 지금 여기 뭐 들어가야 돼?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너는 있다 이렇게 되면 뭐 되는 거야? 이형식이 되는 거고요. 얘는 이형식이 되는 거지. 해석이 주어질 거 아니야. 그치 재현아? 그래서 You are here, why? 라고 하는 문장이 나오고. 그러니까 다 날라가 버린단 말이야. 부사라서 나머지 문장이 뭐가 나온 거야? Y에 꺽쇠 치고, 플러스 뭐야? 외워야 돼, 이거. 외워야 돼요. 얘들은 부사라서 없어도 되는 애들이라니까? 꺽쇠 치고 날린다는 얘기를 왜 강조했는데, 너 몇 년 뒤에 나를 고마워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봐보자. 네가 처음이 아니야. 플러스, 완이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있건 없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심지어 얘도 없어도 되네. 이건 완전한 멀쩡한 문장이라니까요. 너는 있다. 여기에. 왜? 의문 만들어라. 의문사가 맨 앞으로 튀어나갑니다. 그러면서 조동 물음표가 앞으로 튀어나갑니다. 그래서 Why are you here? 이 됩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 더 써야 되네요. I know a man whose book is good. 뭐 이런 말 했습니다. 짧은 거 씁시다, 그냥. I know a man whose book is good. 이렇게 되는데, whose는 품사가 동가로가 형용사처럼 쓰이는 부분도 있고, 예, 관사처럼 쓰이는 부분도 있어. 이렇게 과로하고 세모까지 칩니다. 한정사표 저렇게 할 거예요. 뭐 이 학원은 이상한 걸 많이 해. 한정사 뭐야? 예, 3학년까지 다 할 거고요. 너 나중에 고등학교 가가지고 한 2학년 때쯤부터 EBS 연계 교재 보게 될 텐데 거기에 한정사란 말을 보면서 전혀 낯설지 않은 상황으로 만들어 놓을 거야. 네가 처음이 아니야. Whose는 여기 보니까 완비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 좀 진하게 찾아줘야 돼요. 그래서 네, 이렇게 외워야 돼요. 1H8WH. 근데 여기에 whose는 플러스 완비라고 한단 말이에요. 플러스 완비라고 하면은 whose 다음에 완전문 비슷한 문장이 온다는 거예요. 즉 이게 없으면 불완전문이 아니고 완전문이 아니고 완전문 비슷한 문장이 온다는 거예요. book is good은 몇 형식 같니? 2형식 완전문 같지만 EV 완전문 물음표예요. I am told. 그건 되잖아요. 그건 완전문 오는 건데 그건 불가능해요. 이거 후스 다음에 대명사 불가능해요. 그게 고등학교 3학년 거야. 방금 말한 문장이. 선생님 그런 걸 다 어떻게 아시네. 맨날 고3까지 가르치니까 그렇지. 아니 고3 녀석도 되게 잘하는 녀석들이라고 그랬는데 거짓말이 아니라요. 8월 중순, 7월 좀 이따가 시험 끝나잖아요. 기말고사 끝나고 오면은 8월 중순까지 해가지고 마지막 연계교재에서 EBS 그거 풀어주고 수업 마치자고 분명히 얘기했었는데 앞에 있는 애가 선생님 근데요 얘기해 반대해서 왜? 그럴 필요 없어? 그냥 수업 기말고사 마치면 마무리할까? 막 이랬더니만 기대감을 가지고 얘기했더니만 아니 저희 수능 볼 때까지 계속 하면 안 되냐고 얘기 좀 해봐야 돼. 집에 가서 얘기해봐야 돼. 그 집사람하고 얘기해봐야 돼. 아니 8월 달부터 이런 수업들 다 없애고 해가지고 하나 비우기를 거랑 그래서 뭐 하자 이렇게 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아우 그 저기 야 니네 혼자 할 때도 되지 않냐? 고3 여름인데 아니 수능 보기 전까지만 좀 해주시면 안 되냐 그러는 거. 야 처음에 얘기했던 거하고 많이 달라지니까 좀 당황스럽대. 우린 따로 다 계획을 잡아놨는데 너 걔네들 의대 관련 애들아 걔들이 바보를 세우는 거 아니? 내가 니네 문법만 가르치는 것 같아? 아니야 얘들아 문법만 가르쳐서 어떻게 수능을 보니? 수능에 문법 문제 몇 개야? 문법 문제 하나야 하나. 근데 왜 우린 이걸 맨날 죽으라고 하죠? 내신 고등학교 내신은 문법이야 문법하고 영작. 큰일 나. 니네가 아직 어느 학원 다닌지 잘 몰라. 갑시다. Book is good이란 말이 완전문이냐?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 지금 뭐가 없는데 다 있는 것 같은데 주어도 있고 동사도 있고 보어도 있고 다 있는데 뭐가 없어? 얘 앞에 뭐가 없어? 관사나 소유격이 없어요. 이 앞에 관사나 소유격이 없어요. 이런 말을 니네가 본 적이 없어요. Book is good이란 말을 본 적이 없어요. 뭐가 나와야 돼? A book is good. The book is good. My book is good. 그러니까 소유격이나 관사가 앞에 있어야 돼. 이게 없는데 꼭 없으니까 완전문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완전문 아니에요. 이거를 완비라고 표현합니다. 나는 실제로 완전문이 나오기도 해요. 실제로 완전문 복수가 되면 이것도 돼요. Books are good 그러면 돼요. 그거는 틀린 말 아니에요. 완전문이에요 그거는. 하지만 너네가 나중에 1H8WH 핸드아웃은 3학년 거 할 때 할 겁니다. 그 핸드아웃이 있어요. 자세하게 얘기해. 나 한정사 뒤에 뭐가 못하고 뭐가 오고 이런 거 자세하게 해줍니다. 근데 한정사에 뭐가 포함되느냐 소유격과 관사가 포함된다. 그리고 나중에 하겠지만 얘도 한정사가 됩니다. Which one is yours? 어느 것이 너의 것이냐? 그때 위치는 한정사예요. 이때 위치는 한정사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Which one is yours? 라고 했을 때 이 위치를 문법책에서는
의문 형용사라고 하는데 결국은 형용사라는 얘기잖아요. 난 이렇게 해가지고 의문 한정사, 즉 한정사에는 뒤에 명사 오는 거예요. 얘 명사 아니에요. 명사라면서요. 명사도 되고 형용사도 돼요. 어떠한 것 이렇게 되잖아요. What은 한정사로 쓰이는 경우가 뭐야? What 네가 잘 아는 What time is it? Time은 명사예요. 명사비 명사 못 와요. 얘가 뭐야? 한정사예요. 어떠한 시간 한정사예요. 그런 말을 처음 들어봐요. 그러니까 천천히 이렇게 하면 돼요. 예.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이거 지금 해놓고 한 4, 5개월, 5개월 뒤에 되면은 이거 툭툭툭 대답하는 애들 여기 나옵니다. 예, 문제는 다른 애들은 다 하는데 네가 그걸 안 하고 있으면 깝깝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어떤 애들 다니고 있는지 네가 눈으로 안 보고 있니 지금? 예, 열심히 하셔서 너도 훌륭한 사람, 영어 쪽으로는 영어 고등학교 가서 영어 공부 되게 세게 해야 되는 상 막을 수 있어요. 자, 그렇게 사진 정리 하시고요. 갑니다. 자, 갑니다. 아, 이거 그거구나. Then go. 갑시다. 의문사로 시작하는 의문문이라고 하는 거에, 동률아, 의문사는 영어에 총 몇 개 있다고? 따라와. 몇 개 있다고, 동률아? 몇 개 있다는 거야, 준영아? 9개. 예, 1. WH 이렇게 됩니다. 자, 내리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볼까요? 여기 애들이 다 T라고 하지만 문장 불러주면 필기가 T. 왜? 왜 그랬어? 문필? 예. 자, 얘들아. 공부를 하니까 저런 말도 하는 거 아니야? 집중하자. 집중하자. 어머. 예. 하나도 못 들었어. 기침한 상태에 하나 물 마시고 물 가서 떠먹고 오늘 가서 물 떠와 괜찮아 미지근한 물 먹어 뭐라고 정민아 뭐? 한국 사람들은 왜 항상 다른 대로 안 쓰고 왜 항상 힘이라고 써요? 아 힘을 왜 뭐라 무슨 얘기야? 김그 김인데 왜 힘이라고 써요? 아 김인데 왜 킴이라고 쓰냐고 GIO를 쓰면 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특히 김은 그래요 특히 김은 그런데 김씨가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뭐 이 미국 영어권 국가에서 킴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성이 아니라 이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 사 이게 우리가 영어로 표현하는 이유는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성을 부르게 하려고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한테 이게 훨씬 익숙하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김소영이라고 하는 나이 75세 이런 분이 계신단 말이야 왜 웃어 이런 분이 이제 LA에 한국타운에 한인타운에 있단 말이야 영어를 어떻게 쓰는 거야 이렇게 쓰면은 So young Kim이 된단 말이야 그럼 보면서 그래요 You are not so young 그렇게 어려 보이지 않으시는데요 이런단 말이야 농담처럼 그러니까 이런 이름을 안 쓰고 영어로 다른 이름의 의미가 되는 그런 경우에는 그냥 예를 들어서 S로 시작하는 수지, 뭐 수전 이렇게 자기 영어 이름을 쓰는 이유가 뭐야? 예, 외국 사람이 이 사람을 부를 때 김소영 씨를 부를 때 편하게 부르게 하려고 한단 말이야. 나도 내 이름 이 저기 막 부르면 어려워요 미국 사람.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 있을 때부터 있었지만 난 영어 이름이 케넷이거든. 케네스 문 이렇게 해가지고. 이 케넷이란 말이 이제 말하자면 내 이름에 들어가는 K자가 있어가지고 케네스 문 이렇게 해줘. 케넷이라고 하면 훨씬 편하죠. 외우기도 쉽고. 그러니까 같이 이제 수업하게 된 학생인데 같은 동료 학생인데 뭐 그러니까 막 그 이름 붙이면은 막 길동이냐면 길동 이러면서 막 이상한데 발음도 이런데 이름이 케넷이다 그러면 아 되게 좋네. 뭐 존이다 뭐 존 되게 쉽게 외우니까 훨씬 더 친해지기 편하단 말이야. 그래서 무슨 얘기입니까? 김인데 왜 킴이라고 합니까?
김이 맞는 거 아니에요? 이러는데 맞아요. 이렇게 많이 바뀌려고 해서 옛날에 부산을 영어로 푸산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근데 더 원래대로 하자 해가지고 이렇게 바뀌었어요. 부산으로. 그래서 거기 막 간판이 이런 거 다 막 바뀌느라고 돈 많이 들었죠. 근데 그런 거가 이제 과도기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아, 좋은 질문 했어요. 가보자. Who is your English teacher? 너의 영어 선생님 누구니? Mr. Kim. Is my English teacher. 이렇게 되는데요. 예, 그러면 MK가 되네요, 진짜. 뭐 이래? 예. 그러네요. 우연치구는 참 쓸데없는 우연이네요. 가보자. 얘들아, 집중해. Who는 품사가 뭐니, 동률한? 명사예요. 그러니까 의문사가 명사니까 명사로 물으면 뭐로 대답하는 거야? 명사로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여기 앞에 뭐가 있어야 되니? 원래는 여기 앞에 뭐가 써 있었어? 원래는 my English teacher ET? 어? 이거 아니에요. Is Mr. Kim이란 말이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정보는 나의 영어 선생님이 아니라 김 선생님이다가 가장 중요한 정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My English teacher is Mr. Kim. 아, 잘하더래. 뭐라고? Mr. Kim! 아,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명사로 물으면 명사로 대답합니다. 너 공부하는 애면은 희한한 거 느낌을 가질 수도 있어요, 지금. 옛날에 누가 그랬거든? 아, 그래서 그러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런 애가 있어, 가끔. When did she arrive? When은 품사가 뭐라는 거야? 지 아나? 이거 1H8점에서 아직 다 안 외워서 그래요. 여기 있던 애들은 부사예요. 그쵸? 아니야. 지금 아직 안 외워서 그래, 너. 저 다음 시간 돼서는 알고 있을 거예요. 왜는 부사예요. 그럼 이 논리라면 부사로 물으면 뭐로 대답해야 돼? 부사. 부사로 대답하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전명구가 나오는 거예요. 빨간색 따라와. 빨간색만 따라와. 영어 영작하고 있을 때, 아니, 영어의 문장에 대한 기본적인 예, 그 기반 만드는 중입니다. 내려갑니다. Where does she live? 에서 그 여자는 어디 사냐? 지연아, where 품사 뭐야? 어디에? 라는 부사예요. 그럼 대답이 He lives in 서울인데 어디에다 꺽쇠치고 연결할 거야? 그러면은 정민아? 어디? 어디다 꺽쇠칠 거야? 인서울에 꺽쇠치면 부사로 물으면 부사로 대답하는 거야. 여기 이거 있는데요. 얘는 중요한 정보가 아니야. 왜? 얘는 앞에 나왔단 말이야. 디바. 물 가져. 괜찮아, 괜찮아. 물더 가져. 따뜻한 물 마셔. 아, 물 마셔. 좀물 마셔. 살에 걸린 거야? 자, 갑시다. 왜냐면 몸 안 좋은 거 가지고 장난하면 어떡하니? 큰일 나. 기침하는 건 좀 안 됐다고 생각하고 좀 도와줄 생각을 해야지. 물 더 떠와서 먹어. 괜찮아. 괜찮아. 그러지 마. 숨 참고 그러지 마. 물 떠와서 먹어. 괜찮아. 지금 가. 미지근한 물 마셔. 뜨거웠거나 미지근한 물. 뜨거운 물 잠깐 기다리면 나오니까 그거 하고 정수 조금 타서 먹어. 미지근한 물이 훨씬 좋아. 아니, 누르면 치익 하고 한 15초 정도 기다려야 돼. 갑시다. Where does he live? 어디 산이라고 할 때 He lives in 서울. TV 안 봐? 서울에 사는, 그 사람 서울에서 산대요? Where? 어디냐고 안 들려. 좀 크게 얘기해. Where? In 서울. 이렇게 대답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중요한 정보는 where로 물으면 where로, 부사로 대답할 수 있다는 거야. What are you watching? 이렇게 되어있네요. What은 품사가 뭐야 소리야? 명사예요. 명사예요. 1H8WH에서. 명사로 물었으니까 중요한 정보는 명사일 거예요. I'm watching the news에 어디 네모가로 친다는 거야 소리야? The news란 말이에요. I am watching the news라고요. 내려가자. 아, 야, how는 특이한 경우인데 해야 됩니다. How was school today? 그러면 how가 품사가 우리가 원래 뭐라고 배우고 살았던 거야? 부산대요. 이게 형용사가 있어요. 이게 그런 특이한 경우예요. 특이하다기보단 있는데 많이 안 쓰이는 것 뿐이에요. how는 품사가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예요, 여기서. 이게 형용사라는 건 어떻게 하냐? 이거 원래 문장어선 뭐예요? School today was 형용사 나와야 돼요. 주격 보호로.
회원사가 물었으니까 뭐로 대답해? 구수로 대답하는 거예요. 아, 얘는 드문 경우. 꼭 이 말을 씁니다. 자주 있는 거 아니라고요. 하우는 부사를 알고 사는 게 너가 유리해, 네 삶에서. 밑에 갑니다. Why are you running? 너는 왜 뛰는 거냐? Why는 품사가 뭐라는 거냐? 은우야. 미안해, 미안해. 아유, 아직. 부사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준영이가 한번 해볼까? I'm running because I need to exercise. 어디에 꺽쇠를 치면 될 것 같아, 준영아? To exercise. 아, 아깝습니다. To exercise는 투명입니다. 이게 명사입니다. 예. need의 목적으로 쓰이는 운동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는 얘는 삼투에 들어가거든. 삼투가 뭐예요? 목적으로 to 부정사 오는 이거랑. 다시 한번 해볼래, 준영아? 또 한번 해봐. 할 수 있어. Because. 그렇죠. because부터 끝까지입니다. 이게 부사입니다. 얘는 부사 절이네요. 그쵸? 네. 주어 동사 있으니까 얘는 얘는 부사로 물었는데 부사 절로 대답하네. 어쨌든 부사잖아 얘도. 얘도 부사니까 뭐야? 날라가잖아요. 내려갑니다. When can we meet again? 어우, 소개팅 했나봐요. 언제 다시 만날까? 남자가 물어보는데 여자는 남자가 싫으니까 싫어요 이렇게 했지. 아 여기 다음 주 원래 보자네. 여자도 마음이 들었나 봐요. When can we meet again? When은 품사가 뭐라는 거야, 동료라? 부사예요. 그럼 여기에 어디에 꺽쇠 치면 되니? 안 들려? 맞아요. Next Tuesday. Maybe도 부사긴 하지만 언제라고 하는 말에는 요구가 맞는 거죠. 나 지금 매일부터 다 꺽쇠 치려고 했지만 네 말이 더 맞네요. 다음 주 화요일에 이렇게 되는 거죠. 필기하시고요. 별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갑니다. 다시 올라가세요. 요거 해야 돼요. 뭐야? Who is your English teacher? 얘가 명사야. 플러스 뭐니 수리야? 불이요. 예, 명사니까 얘가 사라지면 얘가 없으면 문장 안에 뭐가 없다는 거야, 수리야? 주어 중에 하나겠죠. 주어도 되고 보어도 되고. 왜? 영어 이 몇 형식이야? 2형식. 2형사면 주어하고 보어는 명사 이퀄이 되잖아요. I am John이니까 얘가 주어라고 할 수도 있고 얘가 주격 보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네. 2형식일 때 I am John에서 I하고 John이 이퀄이 된다는 걸 우리가. 너 나중에 되게 중요한 정보다 너 이거. 얘가 얼마나 중요하지. 얼마 전에 수능 작년 수능 문제 가지고 얘기해 줬잖아. 너네 아니냐? 얘하고 이거 같은 거 얘들아. 근데 얘가 5형식 수동태가 나오니까 더 복잡하지만 어쨌든 주어하고 목적어 같은 상황이 되는 것까지 보였대. 수능 가지고 했다니까요. 지금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죠. 이 정도면 잘 따라하고 있는 겁니다. 갑시다. 그래서 플러스 불인데 얘가 없으면 이 문장이 봐봐. Is your English teacher가 불완전이라고요. 즉 뭐가 없는 문장이야? 주어라고 합시다. 그냥 주어 없는 불완전이라고. 그래서 얘가 없으면 그 다음에 뭐가 플러스란 말이 뭐야? 얘 옆에 불완전 문한다고. 얘 옆에 불완전 문한다고. 필기해. 주어 없는 불완전 문이라고 쓴 거야. 글씨 참 못 쓴다. 주어 없는 불완전 문. 예? 뭐? 아, 깜짝이야. 또. 얘기해. 전부 다. 아, 이리라 저리라. 시어머니. 애들이 다 시어머니 화 된다니까. 다 세워쳐. 아이, 뭐, 맞는 말을 하니까 뭐라고 할 수가 없네요. 예. 어쨌든, 여기에. 밑에 가봅니다. 그러면은 When did she arrive? 라고 하는 문장에 원래 문장 어선을 쓰시오 라고 하면 지현아 원래 문장 어선이 뭐야? She
조금밖에 써야겠네. She arrived when이네요. 얘는 유니폼사가 부사니까 얘는 그냥 일형식이네요. 그쵸? 그 여자는 도착했다. 언제? 언제 도착했대? 9시에 필기하자. 어, 저거 바꿀 수 있어야 돼요. 너 뇌구조가 바뀌려면 시간 걸려요. 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와서 이 짓 하는데. 어쨌든 얘가 일형식이니까 when 플러스 뭐야? when 플러스 1. 이게 뭐야? 1. 1이 나와서 얘가 명사 모두 있는 완전문이 나오겠네요. 왜는 원래 필요 없던 애였어. She arrived, 끝. 일형식 끝. 선생님 옆에, TV 봐. 선생님 옆에 명사가 없는데요? 아니야, 일형식인데 옆에 명사가 왜 와? 여기 주어 있잖아. 명사 다 있을 거 다 있네. 얘는 일형식이라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 명사가. 있을 거 다 있네. 필기하세요. 예, 아마 첫 번째, 두 번째는 꼭 시험 볼 것 같죠? 필기가 많으니까. 나머지는 선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큰 거 해결했다. 너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날이다. 최소한 영어에서는. 예, 거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4일. 예, 7월 4일 맞죠? 화요일. 여기 달력 있는데 왜 이런 소리까지 나는. 아유. 7월 4일 화요일 날, 그 다음 좀 또 고3 학평이네 또. 예, 날틀 먼저 하시고요. 꼭 칸막이 하세요. 1hour 세 페이지 이상 하셔야죠. 마더텅 그쵸. 13까지 하면 되겠네. P 13. 유튜브로 리뷰하시면서 다시 한번 들으세요. 1H8WH. 너는 지금 영작이 느낀 안 하기 때문에 얼마나 행복한 건지 모르지. 능률복과 들어가면 정말 힘들어. 걔들도 능률복과 들어가야겠네, 진짜. 갑시다. 1학년 버전이긴데도 들어가야 돼요. 자, 뭐 할 거냐? 예, 부정문, 의문문, 백지 시험, again. 다른 쪽 보겠죠, 뭐, 아마. 예, 그리고, 뭐였어? 10페이지, 12페이지, 13페이지. P, 10, P, 12, P13의 사진 정리죠? 단어 5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쪽지 시험 결과는 녹화하지 않겠습니다. 뭐? 13페이지까지 앞부분에서 그거 필 숙제하면 됩니다.